이민법 개혁을 위한 전국 버스 투어가 막을 내립니다. 한인타운 노인들의 영어 교육 열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뉴스투나잇 시작합니다. 이민개혁법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시작된 버스투어 캠페인이 내일 막을 내립니다. 지난 6주에 걸쳐 14,000여 마일을 달려간 버스는 내일 워싱턴 DC에 도착해 에릭 칸터 공화당 원내대표를 만나게 됩니다. 박시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월 24일 이민개혁법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LA 다운타운을 떠난 두 대의 버스.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 27개 주를 돌아 내일 워싱턴 DC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난 6주간 100여 개의 도시를 돌며 60여 명의 연방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이민자 옹호단체 회원들은 내일 워싱턴 DC에서 에릭 칸터 원내대표를 만납니다. 민족학교를 비롯한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에릭 칸터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민개혁을 지지해달라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전망입니다. 올해 이민개혁 안의 표결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고요. 그 밖에 민족학교에 전화하셔도 민족학교에서 이제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1,100만 명 불법 체류자 구제안과 전면적인 이민 개혁안을 담은 포괄 이민 개혁안은 현재 상원은 통과했으나 하원은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18표 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218표는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하원에서 통과에 필요한 218표 이상은 확보가 된 것으로 모두들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하원 지도부에서 이 이민개혁 법안은 상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투표에 붙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에 붙이기만 한다면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또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 회원들은 지난 겨울 금식운동을 전개해 주류 정치인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킨 데 힘입어 이번에도 100여 명의 여성들이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48시간이 되는 내일 금식을 마친 뒤 워싱턴 DC에서 버스 투어 참가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번 투어로 인해 지난 6주 동안 14,000마일을 달려간 버스 투어 참가자들의 희망이 의회에 전달되길 바랍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